이틀 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에 지쳐있다고 말했습니다. 막판까지 이민자 문제를 부각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럼프를 직격한 겁니다. Sadly, my opponent, when he learned that the bill was happening, told him to kill it, to not do it, because he wants to run on a problem instead of fixing a probl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운동이 최고였다며 바이든에게 패한 4년 전 선거 때는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 시 승복할 거냐는 질문에 공정한 선거일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lose an election, if it's a fair election, I'd be the first one to acknowledge it. And I think it's, well, so far, I think it's been fair. 투표가 마감되면 해리스는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트럼프는 개인 리조트 플로리다주 마로라고에서 개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